뭐야? 버클링 어머로 잡았다. 오. 오, 진짜 무거워. 어떻게 다리나 해봐. 안녕하세요, 빠두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여기 둘레길 산책하면서 루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어만 이용해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치가 좋고 산책하기 좋아서 뭐 고기를 못 잡아도 힐링 낚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이거 루어 3개 중에 뭐 해볼까? 아무거나 꽂아. 루어에서 뭐 잡아본 적 있나? 없어. 저거 타면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가 엄청 좋아서 고기는 잘 나올 것 같은데 루어로 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걸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 100번만 던져보고 100번 던져서 못 잡으면은 고기는 여기 많은데 낚시 못하는 걸로. 일단은 여기서 한 5분? 5분만 해보고 입질 없으면은 이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던져볼게요. 여기는 원투에서도 막 참돔 5자 나오고 하는데 아, 루어는 이렇게 자신이 없지? 완전 조그마한 물고기 쫓아왔었다. 적당히 빨리 감다가 멈췄다가 감다가 멈췄다가 한번 해봐. 루어로 잡아본 적이 없다. 유튜브 보면은 선태공님은 루어로 엄청 잘 잡는데 드론 안 쓰니까 낚시하기 너무 어렵네. 아, 얘는 바닥 찍고서 천천히 통통거리면서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물 되게 맑다. 물고기 같은데? 한 번만 더 던지고 옮길까? 제트스키 부럽다. 한 번만 던지고 옆으로 가자. 여기는 입질이 없어서 갯바위 타고서 한번 돌아볼게요. 물고기 다 어디 갔지? 지금 여기서 한 5분 정도 해봤는데 입질 없어가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팥꽁치 같은 애는 보이는데 이 루어를 먹을 만한 사이즈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절로 가봐야지. 이번에는 여기서 5분만 던져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바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썰물 때 가야 앞에 조금 더 멀리 가서 던질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지. 지금 여기서 한 5분 정도 했는데 여기도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루어 낚시는 되게 어렵네. 근데 이거 뭔가 산책하는 기분 들지 않아? 아니야? 지금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누가 원투 낚시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던져도 녹는구나. 루어로 뭐 잡을 수 있을까? 벌써 한 15번은 던진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다. 저쪽에 가면은 입질 있어. 지금 저기가 원래 하려고 하는 포인트인데 이미 3명이나 있어요. 아, 낚시 못하겠다. 저 포인트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기 내 자리인데? 평소에 원래 아무도 없던 곳인데 날씨가 좋아서인지 바다에도 지금 배가 많이 떠 있고, 사람이 많네.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데도 다 물고기 잘 나오게 생겼는데 내려가기가 힘들어 보인다. 편한 데로 가야지. 산책로에 사람이 없네. 다 낚시하러 갔나?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길이 있겠지? 원래 하려고 했던 포인트에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곳에서 여기서 마지막 한 2, 30분만 하고 고기 잡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물이 너무 아직 많이 안 빠졌나? 저 바위 끝에까지만 가면은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와이프 갈 수 있나? 뭐 아직 물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 못 가겠다. 자기 여기 못 가겠다. 아직 파도가 센데? 지금 물이 아직 다 안 빠져가지고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꽝칠 분위기다. 꽝치면은 다음에 또 드론 낚시나 해야 되겠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2, 30분 하면서 고기 반응 좀 볼게요. 고기 많게 생겼는데 루어로 하니까 너무 어렵네. 제트스키 부럽다. 이번에는 작은 스틱 베이트로 한번 바꿨어요. 눈먼 고기나 걸려라. 입질도 없어. 고기 다 어디 갔지? 이번에는 메탈 30g? 여기는 뭔가 구멍치기 하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밑밥 가지고서 낚시하러 또 와야 되겠다. 이번에는 버클리 웜으로 바꿨어요. 얘는 물속에 넣어보니까 고기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본 것 중에는 버클리 웜이 반응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한 마리만 잡아보자. 입질이었나? 바닥이었나? 사이즈도 필요 없다. 한 마리만 잡아보자. 뭐야? 버클리 웜으로 잡았다. 오! 오! 야, 일로 와. 우와! 대박. 이야. 빠지면 안 돼. 오! 대박이다. 루어로 처음 잡았다. 대박. 이야. 대박입니다. 그동안 드론 낚시만 하면서 편하게 낚시했는데 지금 버클리 웜 써서 여기서 루어 던졌더니 와, 카와이 사이즈 괜찮은 거 잡았어요. 아, 5잔 넘겠다. 오늘은 어차피 루어 손맛만 보러 온 거라서 물고기는 바로 방생해 줄게요. 가라. 와, 재밌다. 와, 여기서 고기 나오는구나. 진짜 루어로 처음 잡아봐요. 여기서 설마 고기 나오나 했는데 와 루어 낚시 재밌네. 한 마리 잡으니까 손맛도 다르고 루어 낚시도 자주 해야 되겠다.
방금 풀어준 물고기 또 잡으면 좋겠다. 자기야 잘 잡아봐. 여기 고기는 있다. 잡았어? 대박. 대박, 잡았다. 장가 돼. 어떻게 장가? 잠깐만. 오, 진짜 무거워. 어떻게 가지나 해봐. 잠깐만. 내가 해? 잠깐. 잠깐, 왜 두고 있어? 루어 또 잡았다. 이야, 이거 완전 삼켰는데? 정신없네. 루어로 잡은 두 번째 물고기. 자기야, 낚시 잘하는데? 손만 어땠어? 이거는 와이프가 잡았습니다. 둘이서 산책하면서 루어 혹시 몰라서 던져봤는데 버클리 웜 짱인데? 이걸로 하니까 반응 있네. 다른 거 계속 없다가 그치? 와, 너도 풀어줄게. 근데 바늘 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와이프가 잡은 두 번째 카와이입니다. 야, 너도 풀어줄게. 가라. 지금 여기 앞에서 루어에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낚시 재밌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지고 오늘 낚시는 그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루어 낚시 와이프랑 같이 하면서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와, 잡았다. 그리고 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선택할 때 아무거나 했는데 이 버클리 냄새나는 걸로 하니까 저도 잡고 와이프도 잡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던질까? 오늘 낚시 끝나고 갑니다. 와, 여기서 와이프랑 루어 낚시 했는데 얼마 안 해가지고 일단은 두 마리 잡고 가요. 사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 아이들 데리고도 와서 종종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뭐 먹지? 이런 데도 다 포인트 같아. 이제 다시 보니까.